시작하도록 하죠. 어제 하던 거 이어서 할게요. 어저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 조선에서 실학이 뭔지 봤고요. 실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실학자 정약용의 경제유표, 목민심서, 유득공의 발해고, 유희의 언문지, 정약전의 자산어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홍대용의 자전, 그죠? 그 다음에 박지원의 열하일기, 박재가의 북학의, 그죠? 이런 거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수원화성 정조가 한 거예요.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학문도 연구하지만 또 나라 일도 함께 연구했다라고 그랬어요. 의논했다라고 그랬어요. 나라 일도. 이유가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저 신하들이 팔을 나누어서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임금님 말 잘 듣는 애들을 뽑아서 그지 나라 일을 거기서 의논했어. 그지? 일부만 데리고 했다라는 거야. 다는 아니야. 왜? 말을 잘 안 들었기 때문에. 그지? 근데 정조는 똑똑해가지고 신하들이 말 안 들어도 신하들한테 휘둘리지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른 임금은 힘없는 왕이었는데 힘없는 왕이 절대 아니었어. 똑똑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3층 망루 위에 이렇게 구멍 숭숭숭 뭐 밑에는 긴 것도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뭐라고? 서북 공심돈이요. 똑같지? 완전 똑같지? 그지? 팔달문은 이렇게 문이 있는데 어떻게 돼 있다고? 성벽이 쌓여 있죠? 성벽이 쌓여 있어요. 이게 뭐라고? 팔달문. 옹성이라고 그랬어요. 바깥에 있는 게. 그지? 팔달문. 이건 수원 화성에 있는 거다. 어저께 거기까지 봤어요. 자, 새로운 문물의 수용 볼게요. 이거는, 청에 다녀온 사신. 청나라가 그때 선진국이었어요. 알았지?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세계지도, 과학기술에 관한 서적, 책이죠. 화포, 자명종, 천리경. 자명종은 알죠? 우리, 그지? 자명종이요. 저절로 소리가 나요. 정해진 시각에. 대단한 거예요. 이 조선시대에. 그지? 그거는 대단한 거죠. 천리경, 망원경 같은 건가 봐. 그지? 응? 청에 다녀온 사신들이 세계지도, 과학기술책, 그 다음에 화포, 자명종, 천리경을 소개했어요. 가지고 오기도 했겠지. 그지? 조선시대의 세계지도가 있어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예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지도예요. 조선 전기에. 고려 만국 전도는 후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사각형으로 그려져 있고 중국을 중심에 두고 세계를 그렸어요. 또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고요. 지구가 원으로 그려져 있어요. 오늘날의 세계지도랑 지구가 원으로 그려져 있고 오늘날의 세계지도랑 비슷하대요. 그죠? 고려 만국 전도인데 그림이 잘 안 보이죠? 한번 두 개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봤잖아요. 잘 안 보인다라고 그랬잖아요.
뭐. 혼, 혼, 일, 보시. 이렇게 생긴 거네, 그지? 큰 걸로 한번 보자. 이건 우리나라가 크게 나온 게 아니라요. 응?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지금 우리나라가. 맞아? 그게 문제지. 맞죠? 이거 중국 중심으로 그린 거야. 맞죠? 중국이 중심이 된 거지, 우리나라가 크다고 그래서 좋아? 우리나라가 유럽만 하네. 유럽하고 저기 뭐 중동 그거 다 합한 것보다 크네. 그지? 말이 안 되죠. 선생님도 잘 모릅니다. 그죠? 난처해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알았죠? 뭐라고요? 자, 봐봐요. 이게 조금씩 틀리죠? 근데 똑같네, 그지? 똑같아. 요 위에 전서로 써 있는 건데요. 국자 알죠? 그죠? 응? 이거 지자 같아요, 지자. 응? 그 다음에 이거 도자예요, 도자. 뭐?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아, 맞아요. 그죠? 우리 몇 자만 알아도, 그지? 찍어볼 수 있어요. 그죠? 대단하죠, 우리는? 그죠? 오다 위에 써 있다, 그지? 그지? 전서예요, 전서라고. 우리 부적 쓸때 쓰는 글씨예요. 알았죠? 이 글씨도 멋져요. 섞어서 쓰면 예서도 섞어서 쓰면 저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봤어요. 이거는 뭐라고? 중국을 중심에 뒀다. 중국을 중심에 두고 세계를 그렸다라는 거에 그지? 우리나라가 그죠?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고려만국전도를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만든 것을 모사한 거야. 보고 그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보고 그린 거야. 보고 그걸 구해서 마테오 리치가 북경에서 중국에서 만든 것을 1708, 그러니까 100년 뒤에, 그지? 100년 뒤에 숙종 때 모사한 거예요. 알겠지? 우리나라에서는 보물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생긴 게 원본이네. 그지? 이렇게 생긴 거를 찾아볼게요. 알았지? 왜냐면 모사한 거라서 인터넷에서 보면 여러 그림이 있을 거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장으로 됐는데, 그지? 끝에 6번이 조금 잘렸어. 그지? 이게 뭐겠어? 마테오 리치가 만든 건데, 세계 여러 나라, 야, 너
이게 그 당시에 칼라가 있겠어? 흑백을 받아서 내가 아름답게 칠하는 거겠지, 그지? 맞죠? 그래서 여러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고려만국전도는 뭐다? 요놈이다. 맞지? 왜? 이거를 보고 그린 거다. 그지? 맞죠? 그래서 이놈이다. 예요, 예요. 뭐니에요? 곰이 보여요. 여기 보면 자세하게 보면 낡아서 그런데 여기가 지금 지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응? 이 육지가 이잘안 보여요, 지금 얘는. 잘안 보이는데 잘 보면 아마 이 마테오 리치가 만들었던 이거랑 비슷할 거야, 아마. 그것도 곰이 있나? 똑같잖아. 이 원이 그지? 똑같잖아.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보려고 했던 얘죠? 그지? 우리는 일단 얘를 원본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줘? 뭐라고 이게? 마테오리치가 만든 지도를 다시 이렇게 보고 뺏긴 거예요. 오늘날의 세계 지도랑 비슷한 거야. 뭐라고? 오늘날의 세계 지도와 비슷해요. 그리고 원으로 그려져 있죠. 그죠? 원으로 그려져 있죠. 그 바깥에 원 그려 있는 거 봤죠? 그죠? 서학 볼게요. 서학은 뭐예요? 서양의 학문. 서학. 알겠지? 서양의 학문과 서양의 학문, 과학기술, 종교, 이거를 다 연구한 거예요. 그게 서학이야. 서양의 학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 종교. 서양의 서학의 수용 과정, 받아들이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처음을 방문했던 사신들이 조선에 맨 처음에 천주교를 소개했어요. 천주교를 종교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뭐예요? 천주교를 학문의 하나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서학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신기하잖아요. 그죠? 응? 신기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백성들 사이에 전파돼서 신앙이 됐어요. 아, 맨 처음에는 서학이라고 그냥 학문으로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신앙이 됐다. 알겠죠? 나라에서 천주교를 금지를 했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천주교의 인간평등 사상. 인간평등 사상. 우리 조선시대야. 야, 너네가 다 양반이라고 쳐봐. 너네 집에 노비가 100명씩 있어. 근데 인간평등 사상을 외치고 있어. 너네 그거 들을 수 있어? 그걸 받아들이는 즉시 너네는 진짜 나쁜 놈들이 되는 거요. 맞지? 당연히 노비는 내가 이거 우리 집 재산인데, 그지? 응?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지? 맞지? 그래서 제사의식을 거부했대요. 제사를 안 지내잖아. 야,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사 안 하잖아. 절안 하잖아, 그지? 그래서 집에서
어른들한테 혼나는 거 봐요, 안 봐요? 들어는 봤지, 그지? 그래서 제사 의식 거부하고 평등하다고 하니까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을 했대요. 그지? 받아들일 수 없겠지? 만약에 그렇다라고 그러면. 너네 집이 양반이고 노비도 100명이 있는데 제사 되게 중요시하게 하잖아요. 옛날에. 그지? 최고로 중요시하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평등하대. 이거 받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나? 인정해 줄수 있어? 너네는 그거 인정하는 즉시 너네는 나쁜 놈 되는 거야. 노비 다 풀어줘야 되고. 그지? 인정하기 힘든 거예요. 되게. 그죠? 뭐, 좋다, 나쁘다. 그지? 착하다, 나쁘다. 이런 거를 떠나서 그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서학 봤어요. 서학.